안녕하십니까. 유일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초로 소의 방귀를, 소가 내는 그 가스죠. 메탄 가스에 세금을 매기겠다. 그러니까 소한 마리, 소 100마리 키우거나 소 1000마리 키우면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죠. 이제 방귀를 뀌기 때문에, 그죠? 세계 최초의 방귀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덴마크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2035년까지 메센이라고 그래. 메탄 1톤당 최대, 그죠? 엄청난 돈을 지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맞서서 메탄가스가 많은 소에서, 그죠? 나오기 때문에 소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가축의 메탄을 포함한 농업 배출, 예, 세금을, 그죠, 때려 매겨요. 수개월간 협상이 진행되어 왔고, 획기적인 조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덴마크에서 제일 먼저 방귀세를 신설했습니다. 6월에 처음 발표된 녹색 3자 협정은 정부하고 관리하고 농부, 산업대표, 노동조합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방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메탄세로, 방귀세가 메탄세입니다. 메탄세로 가축산업을 혁신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30년부터 덴마크 농부들은 이산화탄소 환산으로 계산된 메탄 배출량 1톤당 300크론에, 예, 43달러입니다. 43달러니까, 그죠? 43달러, 5만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이 세금은 2035년까지 750크로네로 인상되어서 덴마크가 소와 돼지를 포함한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죠. 한 마리당 얼마를 내야 된다면, 그죠? 큰 가축 산업, 아니면 가축 회사, 소 농장 같은 것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녹색 3당 장관인 예페 브루스는 덴마크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짓을 뭐든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덴마크 자연 경관 복원, 메탄을 감소하면은 자연 경관도 나무도, 그죠, 더 울창해지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영향을 미친 질소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서 2027년부터 질소 배출량은 또 이만큼 감소하기로 하겠다 하고 13,780톤을 감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죠? 이미 숲을 조성하고 현재 경작에 사용되는 습지를 복구하고 뭐 습지 복구가 굉장히 기후 변화에 또 좋은 노력을 하는 거죠. 덴마크 자연은 1864년 습지가 배수된 이후로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정도로 습지가 많이, 그죠, 여기저기서 탄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장관이 말했습니다. 협정의 핵심에 있는 협력입니다. 진짜 협력을 해야 되겠죠. 덴마크의 협력적인 접근 방식은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 장관인 라스 아가르드는 이 계획의 포용성과 선견지명을 칭찬을 했습니다. 장관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했습니다. 덴마크 모델을 여러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덴마크 의회의 정치적인 다수당과 세금의 영향을 받는 여러 환경단체들도 다 참여해서, 그래도 다 협력해서 협업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와 다 같이 싸우기로 협력했다라는 거죠. 덴마크 토지의 60%가 경작 중인데, 덴마크 농업적인 필요성, 환경 보존 균형을 맞추는데, 그죠? 이런 새로운 역할, 방귀세에서, 주로 이 덴마크는 땅이 좁기 때문에 가축 축산을 많이 못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축산을 하면은 방귀세에서 가축 한 마리당, 그죠, 얼마의 세금을 내겠다 하면은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키우면 정말 세금 많이 내죠. 그러면은 가축 농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최초의 방귀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정리를 하자면 덴마크는 최초의 방귀새에 소가 방귀를 뀌면 메탄입니다. 메탄을 없애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14만 헥타르의 습지까지 또다 재생시키는 거예요. 습지 재생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라고 질소도 없애고, 그죠? 아, 메탄도 없애고 여러 가지를 없애는 이런 역할. 거대한 숲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초의 방귀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